찬양하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그네처럼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때문에 헤어지고 또 이 시간 복음 때문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과 헤어짐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모였다 헤어지는 능력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교회 현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언약을 우리가 깊이 각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 또 이 예배가 언약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흑암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보게 근원어
여기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숙을 보관해 아우러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스라엘 울레어 야곱의 하나님의 그리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기를 넘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미안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은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 네 망령을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 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유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 앞에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워서 곧 정해 가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로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받는 성도와 중직자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행할 대표적 행위가 예배인데 오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실패한 것, 힘든 것, 부족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에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집중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속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위정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RUTC 시대를 맞이하여 원색적인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전도와 선교 후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은혜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세계 렘넌트 대회 및 본부 훈련을 통하여 렘넌트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남을 자 남는 자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임할 저주를 막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서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교 사역 일정과 원로 목사님 네 분 모든 교역자 사역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주의 사자가 먼저 길에 앞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김복상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사역 중인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유럽에 출타해 계시는 허만식 장로님 네 분과 구원정 집사님의 사역에도 지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 주님이 찾아주시고 영혼육이 치유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자와 낙심된 자 시험당한 자 주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은혜 내려주사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 생명처럼 붙잡고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성도들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오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8면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덜 됐습니까? 왜 그래? 안 기쁘십니까?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불신앙이 꺾여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우리에게 가장 참 중요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냈는데 새벽과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되 말씀을 잡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요즘 전도자의 21가지 삶을 실제 말씀을 가지고 잡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뭔가, 각인된 게 세상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습니까? 세상 것 각인된 것 가지고 교회 오고 세상 것 체질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은 내 생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는데 종살이도 어렵지를 않는 거예요. 종살이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종살이 속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가지의 삶, 절대 시작이 뭔가? 우리의 시작은 갈보리시아 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는 일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절대 시작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런 부분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메시지를 강론했어요. 그래서 왜 기본 메시지를 강론하느냐? 인생 모든 일에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운동선수든지 아니면은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든지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니까 뭐를 못 하느냐?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지속 안 하는 이유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속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 기본 뭐냐? 던지는 거고 달리는 거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과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 선수를 이래 보니까요 유단자라고 해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4단 됐다 해가지고요 늘 기술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앞지르기 하고 발차기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하고 늘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기술이 걸려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갈수록 이게 기술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뭐 집사님 탁구를 참 그 잘 지도해 주시던데요. 그 탁구할 적에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 자세고 그 다음에 스매싱 뭐 이거. 자세 틀리면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느냐. 그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문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그거 하면 벌써 틀린 거거든요.
우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열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늘 우리가 하는 신앙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그거 이전의 신앙 고백이 뭔가? 그거 이전의 신앙 고백이 가장 짤막하게 한마디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뭔가?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게 제일 처음 신앙 고백이에요.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빌립은 도마는 뭐랄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는 거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 메시지가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뭐지요? 인생의 해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이 나야 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답이 날 수 있고,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해답이 됐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기쁜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임인데 그걸 왕적 권세라 그래요. 그래 인간은 어디에 돌에다가 절한다든지 나무에게 절한다든지 뭐 달 보고 절한다든지 해보,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줄 수도 없는데 복을 돌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게 사단 역사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치니까 사단에게 쏟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데 성경이 밝혀준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왜 떠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 듣는 게 죄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누가 인생을 잡아붙냐? 사단마귀가 인생을 잡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이걸 뭐 대학원에서 가르쳐줍니까? 사회 나가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와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와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회의원도 와가 있고, 뭐 기업의 회장도 와가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더욱 가가는 것은 의사들은 더 몰라요. 그냥 의사들은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 말 하면은 의사는 고개 쩔레쩔레 흔드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느냐?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게 점집에 가는 것이고, 역술인한테 가서 묻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서 밝혀주는데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 문제. 하나님 못 만나면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성경에서 밝혀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이란 거. 구원자가 오신다. 오셔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붓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고 왕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 진리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아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는데도 하나님 만났나 하면은 글쎄 하나님 못 만났는 것 같이 얘기해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이게 뭔가 진리를 알지 못해. 누가 로미오와 줄리엣 읽었나 하니까 하는 얘기가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 했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인생의 죄 문제 어떻게 해서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네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사장 역할하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 사단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누구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해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고 그러면서 수단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누가 주신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믿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모르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되는 줄로 알고 그 첫 번째 출발 자체부터 기독교의 복음하고 틀렸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하자. 이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어떠냐? 아유 오늘 또 목사님 이번 주간 또 새벽기도 하라 그랬네. 아, 뭐 안 가면은 또 그럴 거고. 그러니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온다. 그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 주시고 또 새 은혜 주시고 새 은혜를 받아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은혜 생활하면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놔두고 내 생각으로 신앙 생활하면요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와버리고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로서 하면은요 은혜로서 하면은 헌금을 해도 내가 감사하고 왜 은혜로 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린 주인이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게 일곱 가지 축복이지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앞에는 사단마귀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로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해가 안 됩니까?
불신자 낀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 그 반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보호인데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내가 증인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확신이 와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왜 기도 안 하느냐? 우리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뭔가 확신이 없어요. 이 기본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뭐 다른 거 화려하고 감동되어지는 거 인간관계 뭐 온갖 것 다 얘기하는데 정말로 복음의 진술을 안 들어버리니까요. 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질병 중에 질병이 그 고질병이 뭔가 확신이 없는 거 그건 질병이에요. 기독교인이 확신이 없다 그건 질병이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확신 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요 사제의 확신이니까 늘 감격하는 거죠. 인도의 확신이지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 가든지 간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불신자가 왜 저래 망하지? 그게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지금 이 시간표에 와가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축복 속에 있구나 두 가지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적 전도인 것입니다. 꼭 브라질 가야 되냐? 아니에요. 꼭 저 남미까지 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지만 성령 충만이요. 거기서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이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무슨 만남요?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이런 걸 빼고 만났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빼고 만났다. 귀신 역사 만남에 해가지고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현장 직업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게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내 사는 지역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 집이 치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 사실을 뿌리내리고 있느냐. 열 가지 발판이에요. 열 가지 발판은 뭐냐? 오늘 또 말씀합니다만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나? 사도들이 미리 말씀한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사도들이 미리 한 거. 이 말씀 누가 했느냐? 오늘 유다라는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이 유다는 누군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동생이 있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는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사실상 뭐를 얘기했냐? 신약의 잠언이라 할 수 있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유다서는 우리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록한 목적이 뭔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정말 말세에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우리 성경 보면요. 계시록 갈수록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이단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단들이 더 횡행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보면은요. 등 없는 기름 없는 등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니까 기름 있는 등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이 벌써 말세로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짜로 갈수록 어떻게 됐냐? 이단들은 더 설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교묘하게 호소하는 유혹적인 괴설요 말을 아주 잘해요.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가르쳐요.
성도들의 영성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들을 교회에서 분란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특히 교역자와 성도 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교회를 갈라놓고 오늘 또 분리시킨다라고 그래 말씀하지요. 그래서 4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거짓 교사가 뭐 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가지고 거룩한 도리를 가지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려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인하느냐? 예수님은 다 못 이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다 이뤘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뭐 이뤘고 육신적으로는 못 이뤘다 그러고 예수님은 완전한 그저 뭡니까?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다 그러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었다. 육신적인 것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교리의 말씀을 매우 속된 것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사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아주 우리에게 은혜되는 교리예요.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해놓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그래서 어떤 죄도 지어도 무방하대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해? 내가 죄를 지어도 마음이 마비되어 버려요. 어떤 죄도 지어도 괜찮다 하는 거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성령께서 이 속에 탄식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십자가 앞에서 이 죄가 사해지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사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하고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교리적으로는 어떤 죄도 용서한다. 이게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죠. 그러면서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 이게 로마서에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 맞는 말이죠. 그건 분명하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했다. 그게 뭐 내 죄 짓는 거 이게 은혜로서 해결된다 하고 정당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거하고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특히 세교거리로 바꾸었다. 육신적인 쾌락으로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보다는 쾌락주의적인 생활을 추구하도록 괴설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성에 따라 사는 죄된 삶을 교리적으로 합리시키면서 육신적으로 가고 쾌락주의로 가고 방탕주의로 가고 그걸 자꾸 합리시키는 거 있지요. 그것이 뭔가?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으로 영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육신은 쾌락으로 가기나 말기나 우리는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도덕한 삶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상관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쾌락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누룩처럼 전체 교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와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에 계시록으로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이단들이 설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단들은요 이런 것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그런 것으로서 자기 뭐라 그럴까요? 이게 단체만 지금 계속 뭐니까
끌고 모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들을 부인해요. 영지 주인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인성 100% 신성 100%예요. 그런데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줘야 우리 죄가 새어지는데,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죄의 대속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여 범죄의 이유로 살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강력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힘써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초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체험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라. 첫 번째 뭡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건 오직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절대 성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는 인간은 성공할 수 없어요. 삼정에 빠져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늘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이 빵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 가지고 영성을 회방시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풍습에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말한 거 있죠. 우리가 성공하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쁜 말은 아닌데 한계가 오고 그 성공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은 그걸 성공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총리로 세웠느냐?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뭡니까? 왜 애굽에 보냈느냐? 당신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뭐로 해석해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뭔가? 오직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구약. 우리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가.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라고 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 메시지에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좋은 설교, 화려한 설교, 감동주는 설교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한마디 해보면은요, 뭔가 감각이 오고 체험이 오고 다른 영이 그냥 필이 꽂혀보니까 10년, 20년 믿고 장로가 돼도요 상관없어. 왜?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이단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단 천지가 되었어요. 여 찌르면 일로 넘어가, 저 찌르면 절로 넘어가고요. 어떤 권사님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뭐 신비, 입신, 뭐 병 낫고 해보면 전부 다 흘리는 게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까지도 이단 만들어 버려. 그럼 여도 이단, 진짜 복음 전하는 완전 이단 천지가 뭐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천지가 된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뭡니까? 주님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출발이 안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하면 갈등되고 갈등되고 자꾸 갈등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대강복음이에요. 섞은 복음이고 혼합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복음 말씀 운동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들여드리고 심지어는 절에 중꺼지 가져와가지고 설법하게 만들고 천주교는 벌써 그걸 그렇게 벌써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모여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신약에서 가르쳐준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이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만이 성공을 보장해요. 전도만큼 성공 보장하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전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산업인과 중직자는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장을 도와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중직자 아나니아가 집에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글로 보내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그 지역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핍박하는 사울을 꺾어버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미션을 딱 줘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말.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요, 왕들 상대하고 로마를 상대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 6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 속에서 이걸 체험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를 만날 것을 하나님 미리 먼저 이방인 만난다 미리 말. 고넬료는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중직자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뭐가 통해요? 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래 되어지면은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쉬워지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하고 만났다. 얼마나 기뻐요? 엄청나게 일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와 중직자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데도 이 복음 기도가 안 통하면요, 매일 만나도 안 돼요. 당회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예요. 재직회 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통해요. 그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서 선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다가 이방에게 전도했는데 주의 은혜가 보여요. 주의 손이 함께 해버리고요. 큰 제자들의 무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거기에는 별명 가진 인물들이 나와요. 비밀 결사대도 나오고 우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이제 이런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지는 생명건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조용하게 강단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비밀 결사대,
조용하면서도 제2의 RUTC 운동하는데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비밀결사대, 그러면서도 렘넌트 보면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 우리는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러면서도 또 홀리메이슨 전문성으로 교회 살리고 정말로 문화 서밋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요. 지금 유럽에 우리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건물을 만들어놨어요. 프리메이슨.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홀리메이슨. 앞으로 교회와 RUTC가 지역의 문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홀리메이슨, RUTC가 세워지고 그러한 훈련장이 세워져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예배당과 또 훈련장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나타나신 바 된지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에 있던 일이 이제 지금 나타나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분들은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성공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4장에 그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들, 고린도 16장에 그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그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들, 우리 교회 사이에 성공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참복음 운동만이 모든 방해를 이겨요. 참복음 운동한다? 방해가 있어도 분명하게 이깁니다. 대강 복음 운동해서 저요. 대강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 제대로 시작해보면 공부가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정말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 복음 운동해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모든 방해를 이깁니다. 그게 3절에서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께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니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참복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했다, 참복음 가지고 힘써 싸우라겠다, 그러면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그 꼴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로 참복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거기에 방해가 전부 다 무너집니다. 유대인의 방해가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참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완전 유대인이 무너져버려요. 103년인가는요 예루살렘에서 전부 세계로 다 쫓아보내세요. 아수르에 다 포로 붙들려갔는데 주님이 10분의 1 남았다, 그것도 다 배임을 당하려 했는데, 103년인가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다음에 103년에요 로마가 완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말라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린 거 있죠. 틀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틀리게 한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피팡요, 열 황제가 피팡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피팡. 로마는 그 당시에요 최대 강국이었고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 할 만큼. 그런데 그 피팡하던 자, 벌써 진리를 거부하는 자, 그 열 명의 황제, 피파가는 10명의 황제가 어떻게 됐냐, 제명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신병으로 돌아보기나 아니면 자살하기나 안 그러면 밑에 부하와 가서 시해하기나, 어떤 사람들은 몸이 썩어가지고 몸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을 정도로 돼가지고 죽기 3일 전에 그리스도인 피파가는 거 멈춰라,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방해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 나타난 영지주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불건전 신비주의, 육체로 오신 그들을 부인하고 육체의 악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 문제에 걸리지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내가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오직 전도 성계 마쳤다,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요 눈 깜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 피파고 오는데 진짜 제자들이 모이거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마시고 오직 제자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만 모여. 마지막 세 번째, 참 복음 가진 자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지요. 복음 듣고 왜 속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주신 참 복음 가진 자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 가진 자는요, 옆도 뒤도 안 돌아봐요.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드러나가요. 1등 마라톤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요, 아니 그 사람을 갖다 붙들어가지고는 넘어뜨리고, 그래서 2등 오는 사람이 막 1등 갔어요. 우리 같으면 일나서가지고요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고 거기서 옥신각신한데, 이분은 마라톤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랬더라도 일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결승점을 향해서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근데 1등은 못했는데요, 1등 했는 사람보다가 세상 모든 스포츠 사람들 머릿속에 누가 있냐?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큰 영광을 차지했어요. 지난번에 브라질에 올림픽 할 때에 최종 마지막 봉송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참복음 가진 자는 이런 말 저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복음을 벗어난 불건전 신비주의가 뭔가?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해요. 그리고 말씀보다는 꿈과 환상을 강조해요. 또 뭐 또 토름하다가 어제 저녁에 꿈에 뭐 이래서 썼는데 그런 거. 그게 뭐야? 복음보다가 강단의 말씀보다가 기도 수첩보다가 이상한 것도 끄적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복음 전도보다는 다른 신비 운동을.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 놔두고 신비주의를 가고 인본주의를 가고 율법주의를 가고 시한부 종말론들, 복음 벗어난 부흥운동. 한국교회 왜 이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래요? 부흥 안 한 거 아니에요. 부흥은 했는데 문제가 와요. 초창기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때 뭐 했냐? 사경회를 했었어요. 사경회가 뭔가?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사경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붓고 그러면서 한국에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하냐? 부흥운동을 해요. 부흥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분위기와 감정과 그러면 신비한 일들 일어나는 거 뭐 그런 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외형 성장 가고 그 다음에 성장주의로 가고 그 가다 물질주의로 갔다고 지금 옷에 난리지기는 거죠. 결국 교회는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 많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사경회. 지금 사경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치유를 빙자한 다른 체험으로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상한 기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입신을 강조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일어난 일은 할 수 없지만은요, 복음을 놔두고 다른 거 강조한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는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영지주의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그게 뉴에이지고요, 그게 프리메이슨이고 그게 제2의 바벨탑 운동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사도들이 먼저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벌써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메시지 속에 벌써 이런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소화해야 돼. 저는요 어느 날 보니까 율법 체질 그런 거예요. 하면 벌써 얘기를 하셨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직이란 말씀이 돼요. 그런데 야, 어째 오직 하느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테이프 들어보니까 그 벌써 오직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놓쳐서 그런 것이지요. 오늘 또 강단과 그 다음에 또 기도 수첩에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 분별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가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싹쓸 위해 발람의 어려진 길로 가는 지도자,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단에요, 큰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 이런 일들로 복음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직자, 고라의 폐익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을 금해야 돼요. 교역자한테 반항하고 교역자를 흔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막 틀려 그러고 우리가 땅 갈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고라의 폐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말씀 흐름 속에 뭡니까? 이제는 제2의 RUTC 운동 시대다. RUTC 후대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시대를 보면서 후대를 살려내야 되는데 RUTC를 만들고 이제는 제2의 RUTC를 곳곳에 복음 운동하면서 후대들을 지금 살려내는 거예요. 이번 WRC에 한 2만 명 정도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없어요. 한국 교회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중직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강단에서 또 우리 모든 훈련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가 되고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복음을 가지면은 어떤 방해도 다 이기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속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혼인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박기정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그거 놓지 말고 둘이 다정스럽게 들고 찬송하면 될겠네.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438장입니다. 주 예수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1조 헌금 김미애 권사님의 14분, 감사헌금 윤창진 장립집사님의 11분, 성경헌금 전선희 집사님의 11분, 건축헌금 하건생 권사님의 32분. 오늘 점심은 우리 서효숙 장로님 두 분이 이제 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교회에 언약으로 자란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대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정말로 사도들의 한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물입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에 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선교사들의 걸음걸음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들의 후대가 이 예물을 보면서 동일한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시되 선교 경제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산업과 직업의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원하지만은 흩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감사 예물에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시고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서름 성경학교가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회 모임 줄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2017년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저녁 기도회의에 기도 제목을 두고 집중해서 썼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WRC 합창 대구노회 특별 출연합니다. 대구노회가 늘 합창 경연대회 하면 1등 했기 때문에 올해는 경연대회는 없고요. 특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이 조금 부족한데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조금 찬양을 지도해 주고 당일날 가셔가지고 찬양할 때만 좀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이라도 이 찬양에 연습하시면 당일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경북 집중 전도 집회에서 황금 일지교회가 본부 지교회에 이렇게 파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교회 담당자 김영숙 장로님, 지교회 사역자 김유정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참 기쁜 일이죠. 축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훈련 참조하시고 성도 동향입니다. 김창곤, 김현숙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누룩처럼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정통 신학을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에 절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오직의 복음 외에는 절대 성공이 없습니다. 자신의 현장에서 중요한 사명을 체험하고 진짜로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참 복음 운동만이 모든 방해를 이깁니다. 복음에 생명을 걸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복음 가진 자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후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이단의 사상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통신을 어지럽히는 그 사상에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운동만이 정말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고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체험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생명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이 되어 정말 전 세계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참 복음 가진 자로서 절대 이단 사상에 속지 않고 정말 오직 복음 운동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기본을 튼튼히 하고 시대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후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널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참 행복에 오소서 내 삶.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사도들이 미리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현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